자, 이번에는 전세권입니다. 우리 기본서 382페이지고요. 강의 노트는 109페이지입니다. 전세권인데요. 일단 전세권의 법적 개념부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이라고 하는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 전세권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중요한 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얘기는 건물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든지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돌려줘야 돼요. 목적물 돌려줘야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테니까 등기에 말소 서류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고,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을이 제공한 전세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 어떤 원인으로 소멸했든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 교부는 서로 간에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를 이행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고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 그 말은 반드시 전세권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했어야 된다. 그럼 이때는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서 저 전세금에 관해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도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존속기간 중에는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을 때는 또 담보 물권의 성질이 여기도 나오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전세권의 성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86조 법률행위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187조, 이건 물권이니까 186조, 187조 이러는 거 알고 계시겠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해야 되는데, 이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게 이 전세금인 거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다만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세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지급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게 되면 그때 전세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전세권이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할 때 그럼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간은 약정해도 되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약정을 할 때는요, 최장 기간을 제한을 합니다. 최장 기간은 10년 이내다라고 하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고요. 그럼 최단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단기간 제한은요, 제한이 없어요. 최단기간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서, 원래는 처음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1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한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최단기간 제한은 건물에 대해서만 있고, 최장기간 제한은 건물이든 토지든 다 10년 이하로 하는데,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느냐? 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요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갱신하는 거죠. 협의 갱신이 있고요.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해서 법정 갱신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때는 이거하고 똑같이 갱신하면 되는 거죠. 최단기간 건물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하고 최단기간은 10년으로 해서 합의에 의해서 갱신하면 되는 거고요. 법정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 묵시의 갱신은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187조에 의한 물권 취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도 있고 법률 행위가 아닌 기타 원인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또 나올 건 아니고 187조에 의한 전세권의 취득은 이 법정 갱신 이거 얘기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만이죠. 이 법정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이날로 하겠습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 6월에서 1월 사이에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요 전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1월 요 사이 요 사이니까 요 구간은 5개월 기간의 기간이겠죠. 요 5개월간의 기간 중에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 등이 전세권자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 갑이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요 기간 중에 통지합니다. 갱신을 거절하겠다. 그럼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얘기는 이사 가다오. 더 이상은 너하고 전세권 유지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 전세권의 조건을 변경할 테니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갱신 거절의 통지도 하지 않고 조건 변경의 통지도 하지 않았답니다. 요 5개월 기간 중에 그러면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데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전 전세권과 조건은 동일입니다. 동일한 조건 그리고 기간은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법정 갱신돼서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뭐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세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그럼 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이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갑이 전세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을이 전세권이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통지. 이걸 소멸 통보다라고 하거든요. 소멸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갑이 했든 을이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자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 교부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주고 있으면 경매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세권의 성립과 존속 기간이다. 그래서 성립 원인 두 가지 다 봤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이렇게 성립했으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 칠판이 좀 좁아서 자 전세권의 효력을 한번 볼게요. 법적 성질이나 효력인데 일단은 전세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타물권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물권이에요. 물권이다 보니까 배타적 지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비나 유익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물권자로서 사용 수익의 배타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요. 유익비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점유권과 똑같이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반환을 받는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서 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입니다. 사용수익을 내용을 하는 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용익물권인데 뭐를 사용수익하느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토지 건물 전부가 됐든 토지 건물 일부가 됐든 다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다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반청도 행사할 수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 법적 성질 내지는 효력이고, 그 다음에 또 효력이 더 있죠.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전세권의 효력도 봐야 되는데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다. 그런 의미가 되죠. 타인의 토지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이 성립한 때는 그러면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병이 사용수익하기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을 갑토지 소유 위에다가 을이 갑토지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을이 이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용권은 지상권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을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 병은 그러면 토지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내지 임차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이 좀 어려운 겁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잖아요. 그 사용권도 건물 사용권 취득한 사람은 이것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 처분할 수 있어요. 전세권 처분할 수 있는데 모든 물건은 다 처분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럼 처분 방법은요,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하고 아니면 전전세 할 수 있어요. 뭐 저당권 먼저 할까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 그 다음에 전전세 할 수도 있고요. 또 임대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전세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전세 또는 임대차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진다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다른 말로 책임이 가중이 된다. 예,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진다. 이게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인데 건물을 전세받았어요. 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나 같은 학원 강사인가 봐요. TV도 볼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전세 했답니다. 병에게. 근데 병은 패션 디자인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TV에 디자인 변화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성 안테나 큰 걸 하나 달았다. 그런데 이게 낙뢰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위성 안테나 단 사람은 병이에요. 병이 위성 안테나 달았는데 낙뢰 맞았다. 만약에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또는 임대차 하지 않았으면 이거 안 달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TV 안테나 설치하는 거 이거 자체는 사용수익과 관련돼서 뭐 정상적인 사용수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낙뢰 맞아서 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을이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낙뢰 맞아서 집이 소실됐다. 그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천재사변이기 때문에요. 불가항력인 사유거든요. 그런데 얘가 전전세를 했고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안테나 안 달았을 거고 그러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가 전전세 함으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항력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세 또는 임대차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전세 또는 임대차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세권의 양도 내지는 저당권, 전전세 이런 것들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이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세권에 약간의 독소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양도금지 특약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그럼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의무를 쓰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 판 다 써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의무는요. 전세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선관주의 의무 속에는 용법 준수 의무도 있어요. 용법을 준수해야 된다. 용법 준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 내지는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자기가 정한 용도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학원 용도로 쓰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권 설정하면서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아도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용법을 준수해야 되고 용법에 맞도록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즉 용법주의
용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반 시에는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전세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청구하게 되면 바로 즉시 전세권이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담보물권의 성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책을 보고 요거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가고 강의 노트는 우리 109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의 노트는 여기 지금 필기되어 있는 내용이 아마 그대로 강의 노트에 나올 거고요. 예,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거 의의하고 383페이지에 보면은 전세권의 법적 성질은 탐을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탐을권이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해야 되고 그 전세금액은 등기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용익물권이라고 했잖아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것을 그 본체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데 아무 때나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경매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그런 의미겠죠. 의미고 넘겨보시면 자 거기 판례에 자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임대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 여기 보니까 담보 목적으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용수익 제공해 주는 걸 합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담보 목적으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원래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맨 밑에 있는 대부분 판례 보시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당권 제공할 수 있어요.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을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한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전세금 지급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전세권 요거 자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를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저당권인데 혹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의 성질은 이제 소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익물권적 성격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고 생긴 게 뭡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뒤에 담보물권에서 공부할 겁니다. 물상대위라고 해서 담보물권에서 공부할 건데 이거 압류를 통해서 여기서 우선변제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종의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무조건 등기가 되죠. 토지 건물 다 가능하고 임차권도 토지 건물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자체가 등기가 되니까 무조건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임차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어요. 임차권 등기도 가능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대항력권을 갖추는 방법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담보 제공 다 가능한데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10년이에요. 건물만 최단기간을 1년을 하되 임차권은 계약자의 원칙상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묵시의 갱신은 전세권은 건물에만 인정하지만 임차권은 모든 임대차에 인정한다. 지금 이거 보시면 공부가 잘 안 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서 지금 그런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권의 취득 그런데 넘겨보세요. 전세권의 취득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186조 아니면 187조에 따라서 취득하는 걸로 하고요. 전세권을 성립시킬 때 존속기간 얼마나 할 것이냐. 최장기간 10년의 제한이 있고 최단기간은 건물만 제한이 있다.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하고 이때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쌍방 모두 다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에 존속기간이 있을 때 갱신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이잖아요. 합의에 의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장기간 10년 넘을 수 없죠. 요거하고 똑같이 최단기간 건물에 1년 이상 그 다음에 최장기간 10년 이하로 갱신할 수 있고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갱신이 187조에 의한 취득이냐라고 하면은 아니야, 187조에 의한 취득은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이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게 여기에 그 곁들여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법정갱신이 되면 이거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없이도 전세권 그냥 취득하고 등기 없이 전세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을 처분할 때만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이게 법정갱신 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뭐 최단 전수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존속기간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존속기간을 정했으면 이 존속기간도 등기사항이에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텐데 지네끼리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시각에서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볼 수밖에 없죠. 존속기간 정했으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도 전세권은 존속기간 없이도 설정할 수 있는데 기간이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간은 10년의 제한이 있다. 1번 그래서 틀렸네요.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이건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라고 해야 되죠.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자는 갱신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없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 아니면 법정갱신이에요. 합의에 의한 갱신 아니면 묵시의 갱신 요겁니다. 갱신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거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다라고 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 이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법정지상권이다.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 지상권에서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 법정지상권도 요거 했으니까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305조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런 형태는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형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됩니다. 제3자 병에게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 이게 세 번째 현상이죠. 세 번째 현상을 보니까 이 현상을 이렇게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때 토지의 승계인은 지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토지 사용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 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법정지상권 그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우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라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요.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다. 그래.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이 일종의 유지 보수 수선 의무인데 용법 준수 의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필기한 것과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이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요.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그래, 전세권자도 목적물,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 수익할 권리이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고요. 경제 사정이 변동이 되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형성권으로 보는 거고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도 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전세 임대차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책임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및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임대할 수도 있고요. 거기 B로 바로 내려갑니다. 전세권자의 책임인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전전세나 임대의 때입니다. 안 했으면 안테나를 안 붙였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테나 붙였다. 근데 주택 같은 걸 안테나 사용해서 TV 보는 게 잘못된 사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낙내 맞았다. 그러면 잘못된 사용을 한 자가 아니니까 책임 안 지고 그 대신 전전세 임대한 전세권자가 책임을 진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전전세나 임대는 책임 가중을 그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은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될 때 경매를 통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는데 예, 교수님마다 책 쓰시는 교수님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그럼 전세권의 소멸은 일단 전세권도 물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고요.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전세권자가 용법 준수 등의 위반 무단 뭐죠 용법 준수에 의하면 유지보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소멸 청구에 의해서 바로 그냥 소멸할 수가 있어요. 용법 위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바로 소멸하는데 그 사항은 설정 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했는데도 전세권자가 양도를 하거나 목적물의 현상 유지 관리 수선 의무를 위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용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이거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오 금방 지웠는데 나오네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으면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 멸실됐대요. 자, 목적 부동산이 멸실됐다. 그 목적 부동산이 예,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됐다. 그럼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제 한 판에 다 적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칠판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이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에 이렇게 달아낸 부분에 이 부분이 낙내 등에 의해서 멸실됐다.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없으면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전부에 대한 소멸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도 전세권의 목적은 이것만 가지고 달성할 수 있다. 그럼 그만큼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물이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 그 사유가 어떠하든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는 잔존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 설정자에게 소멸을 통고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스스로 포기할 수 있죠. 자기 권리니까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후속 조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 동시 이행해야 된다. 아까 여기 그랬던 내용이 있잖아요. 목적물 반환과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이 서로 동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는 경우 그래서 거기 동시행과 392페이지의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변제권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기를 하는 등의 이미 환가특약도 유효다. 그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경매를 청구해서 우선변제 받는데 거기 우선적 지위다라고 해서 저당권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나중에 저당권에서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에서 보실 게 아니라 전세권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적 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질은 담보물권에서 공부하지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쪽 가로 3번에 나옵니다. 전세권자의 원상회복입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에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용 수익을 위해서 갖다 붙인 물건은 수거해 가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되는데, 자, 전세권자가 갖다 붙인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갑이고 사용수익권자 을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가 갖다 붙인 물건, 이렇게 갖다 붙인 물건도 있고 여기다가 갖다 붙인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 물건에 독립성이 있는 것과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나눠서, 독립성이 있으면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속물이고요. 독립성이 없으면 이걸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부속물, 부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은, 이거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합물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유익비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되냐면, 요거는 독립된 물건이니까 을이 뛰어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건 을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인 건 전부 다 을이 갖다 붙였어요. 부착시킨 건 을이 갖다 붙였어도 이 물건은 부합물로서 이 건물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갑에게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자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유익비가 생긴 겁니다.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로 해결하는 거고, 이 부속물의 경우에는 갑에게 네가 사라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 청구하려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물건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다든지, 아니면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물건 같으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지 맘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속물의 수거권, 이 부속물은 동의를 받았다든지 매수한 게 아니면 수거해 가야 되죠. 아니면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라도 자기 필요에 의하면 그냥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전세권 설정자도 을이 뛰어가려고 하면, 수거해 가려고 하면, 야, 팔고 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 원상회복하고 부속시킨 물건 수거할 수 있고, 수거하려고 할때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그 부속물로부터, 부속물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테 하나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가치 증가분이 있을 때,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뭐, 거기 문제 이렇게 몇개 나오는데, 지상권 관련돼서 397페이지 6번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지역권에 관한 설명인데, 지역권은 요역제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부정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역제는 한필 토지 전부이어야 하고, 승역제는 한필 토지 일부일 수도 있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안 되는 거고요.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렇게 했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하는 거고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그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아니에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들을 설치했을 때는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권리는 있죠. 하지만 남의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부담해야 되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세권에 관해서는 우리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전전세였으면 당연히 여기 보세요. 이 존속기간이 10년인데 이거, 이 존속기간이 3년인데 이걸 5년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 사용수익 범위 내에서 전전세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전세는 원전세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보호도 청구해서 사용했어요. 점유보호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래 전세권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금지 특약도 가능하고, 이 특약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아니죠. 전세권이 그때는 소멸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는 건 몰라도 전세권 자체를 전체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소멸했습니다. 네, 틀렸고요. 5번에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예, 맞는 지문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용익물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